비 존나 온다는데? 지금? 어. 우산 많으니까 걱정 마. 라이브로 아나라픽 듣겠습니다. 마라하반 아나라피 케이프 하얼로쿰 마라하바싸 아나함디 영광 김영광. 자 오랜만에 만나는데 라피티 와서 반갑고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치? 스튜디오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신선하고 좋네. 뭐 아랍어를 해봐야 어차피 못하니까 나 때렸어. 한국말로 간단하게 자기소개? 안녕하세요 김영광이라는 사람이고 현재는 아부다비 UAE에 살고 있고 직업은 UAE에서 한국문화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코리안 컬처럴 센터. 그래도 인기가 있는 좀 K-POP 가수를 부르려고 그래?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 나도 불러줘. 너 인기 없잖아. 에미네트 얼마 살았지 너가? 한 내가 3년 살았어? 2015년 9월 17일? 되게 정확하다 생각보다. 난 두바이 아부다비 2년? 두바이 1년 정도? 네. 어디가 좋아 살기가? 살기는 아부다비가 좋은데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트래픽도 없고 두바이가 시끄럽나 보다. 두바이가 차도 많이 막히고 또 막 주차도 힘들고 아 그래? 여행으로 가면 좋지. 나도 만약에 여행으로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아 그래? 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여행으로 보면 약간 좀 더 그 환타지스러운 그런 게 있지. 뭐 아랍 사막도 보이고. 근데 사막도 처음에는 엄청 신기했거든. 그렇잖아 한국에 사막이 없으니까. 그치. 근데 이제 운전 그러니까 아부다비에서 아라인 갈 때 보면 다 사막이야. 다 사막이지.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와 낙타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와 졸면서 뭐 에미레이트에서 살면서 뭐 좋았던 점? 좋았던 점은 제일 좋다 뭐 이런 것만 한국보다 좋다. 한국보다 좋다. 계속 에어컨 틀어주니까. 지금 한국 여름이라서 왔는데 나갔다 하면 샤워해야 돼. 맞아. 막 걸어 다니면 샤워하고 지하철 탈 때 샤워하고 그 또 습하고 이런 그쪽도 맞아. 습한데 사실 그 더위를 느낄 겨를이 많이 없이 차 타고 회사 들어가면 에어컨 막 추워서 막 맞아. 너무 추워 나는. 그 말고 좋은 점은 뭐 이제 유럽 다니기 편하고 유럽 아프리카 여행 다니기 좀 가까우니까.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사니까 인도, 파키스탄, 뭐 필리핀, 방글라데시, 뭐 영국도 있고 뭐 러시아 쪽 사람도 있고 뭐 요즘 중국 사람도 많고 요즘 외국인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좋고 뭐 만나고 좋은 점? 아 사람들이 일단 에미리트 사람들? 내가 요즘에 한국 와서 느끼는 거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 그러잖아. 올해 에미리트 사람들이 더 정이 많은 것 같아. 특히 또 한국이라고 하면 또 좋아해주고 한국계들 좀 친화적이고 뭐 가다 사진 찍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여기서 느끼는 거기서 일어나 이런 느낌을 받아보지. 한국에서 누가 나랑 사진 찍자 그러냐. 어떻게 하면 감사한 일이지? 그치 나를 되게 좋게 봐주니까. 안 좋은 점? 안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에미레이트.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야외 활동을 거의 더운 때 포기를 하고 사니까 나는 좀 풀도 보고 한국 와서 좋았던 게 막 산도 보이고 구름도 있고 막 비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그게 한정적이지 보이는 게. 그다음에 가끔 막 그 일 처리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내가 은행을 가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럼 그 은행에 있던 그 사람이 아 그럼 저기 가봐라 저기 가면 또 여기를 가 그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. 얘 말 다르고 얘 말 다르고 그치? 그리고 막 아 이거 내일 돼서 내일 와 해서 가면 또 안 되고 좀 그런 약속의 불확실. 에미리트 사람들이 부산 사투리 그렇게 좋아하네? 난 몰랐어. 되게 내가 왜 좋아해 물어보니까 또 그게 귀엽대 그렇게 말한. 근데 난 제일 당황스러운 게 가끔 찍으면서 부산 사투리 해봐 이러면 아씨 내가 뭐 그냥 카메라 부산 사투리 해봐 이러면 개그맨 그지 그러니까 그 막 드라마처럼 막 반문나 이렇게 안 하지. 그치, 약간 편하게 하지. 예를 들어 승현에서 승현 못 묻는 반문나 막 이러지. 막 반문나 그렇게 안 하잖아. 라피티 좀 봤어? 나야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지.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고 있지. 그것도 잘 보고 있지. 그래도 친구가 친한 친구가 하는 건데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지. 슈크란 언제 한번 빨대 꽂으려고 계속 시시다 슈크란. 그래서 최근에 먹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. 엊그제 인도미
어 인도비도 먹고 아랍과 저 아랍 먹고 레스토랑 그 친구랑 같이 가서 맞아 먹고.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나는 아랍 에미리트점에 놀러 갔는데 워낙 거기는 미국 브랜드 뭐 유럽 브랜드 글로벌 많, 체인. 글로벌 체인이 많으니까 꼭 에미리트 음식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체인이더라도 이렇게 아랍 에미리트 가면 뭐 디저트가 됐건 뭐가 됐건 뭐 먹을 만한 거. 가끔 한국에서 손님 오면 뭐 파투시 파투시 아니고 약간 샐러드 같은 건데 파투시? 뭐 약간 그 크런치한 과자 같은 거 올라오고 아 진짜 맛있겠네. 그거 맛있어. 약간 시큼하고 그래서 아... 그다음 한국인 입맛에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그 램찹? 그 램찹? 양고기 이렇게 그릴 해가지고 아... 뼈 붙어있는 그거는 진짜 한국 BBQ 막 이런 비슷한 맛이 나니까 카락을 되게 많이 마시대. 아, 카락 진짜 좋아해. 그래. 카락티 나는 그래서 카락티랑 그 너 방송했을 때 오만칩 있잖아. 어, 어. 그거 이렇게 말아서 샌드위치처럼 나와. 어. 나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. 먹어봤잖아. 어, 싸고 맛있단 말이야. 오만칩 잘하는 데가 진짜 맛있어. 막 구운 빵에 이 오만칩 안 사왔지? 다 알잖아. 한국인 솔직히 요즘에 아줌마 아저씨들도 많이 가니까 두바이 아, 관광 엄청 많이 오시지. 뻔하잖아. 부르즈 칼리파 버지아라 두바이 버지아라 사막 투어 그거 두바이 플레임까지 보셨어? 두바이 플레임 너 봤었나? 난 지나가다 봤지. 아, 올라가보지 않고 뭐 또 뭐 있어 뭐 금커피 마시고 말은 뻔하잖아. 아부다비는 뭐 그 쉐이크자리 모스크 가고 이제 함디 이제 3년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니야 어디가 또 숨겨진 명소인지. 뭐 시티워크 시티워크 그 다음에 라메르 너 라스텍 시트 갔었나? 들어봤어. 그 우리 아부다비 두바이 어? 오는 길에 사진 찍고 그랬어. 어 맞아. 그 문화원에서 행사하고 갔잖아. 오. 그거도 그쪽에서 해서 만든 거거든. 그 회사에서 지은 곳들이 갈 곳이 되게 괜찮아. 아부다비도 근데 요즘에 카페 이런 거 많이 생기긴 한데 그건 카페를 관광지로 쓰긴 그러니까. 뭐 요즘에 워너브라더스? 나도 아직 안 가봤어. 워너브라더스? 뭐. 그 외에는 이제 나는 두바이 아부다비 말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곳은 푸자이라. 바다 느낌도 좀 다르고 그쪽에서 스노클링 한번 했었는데 막 물고기도 막 보이고 그러니까 신기하다. 아, 그래? 라사이카메라의 자벨제이스? 그 산? 어 제일 높은 산 뭐 그 짚라인도 있고 그렇거든. 아이베리트에서 제일 높은 산? 어 거예요? 그게 제일 높아. 라사이카메라 진짜 알아? 텐트 대가리 텐트 꼭대기? 어 맞아. 하긴 그? 아랍어 전공했으니까 알릴란 하지. 알릴란 하는구나. 에미리트 돌아가는데 어때 이제? 다시 돌아가는데 기분? 아 나는 이제 3년 넘게 살았잖아.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오면 마냥 좋았거든. 근데 올해 처음으로 한국 왔는데 이게 집 같지도 않고 아 진짜 불편하더라고 처음. 아 진짜? 어. 그 또 사람이 웃긴 게 갈 때 다 되니까 아쉽더라고. 와 이것도 못 먹었는데 아 날씨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매일 뭐, 당장 가잖아. 어 못 본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가면 네. 이제 또 바빠지니까 이제 그쪽은 10월 9월부터 이제 날이 풀릴 때부터 행사가 많거든. 10월에는 그 아부다비에서 1년마다 코리아 페스티벌 제일 크게 하는데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. 코리아 페스티벌 많이 오세요. 지금 질문이 하나가 있어. 그래. 그 한 3년 살았잖아. 앞으로 뭐 좀 더 살 계획이 있는지 뭐 아까 별... 인샬라라고 했을 텐데. 아 그래. 내가 뭔가 더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 내면적인 부분이든 그런 게 계속 발전하고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당연히 어느 나라든 더 있고 싶겠지. 특히 난 UAE 좋아. 사람들도 좋고 나 함디가 UAE에 있었으면 좋겠어. 돈 내놔. 맨날 뭐 하면 돈 내놔. 에밀티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. 3년 살았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. 야 영상 편집처럼 해라. 영상 편지 느낌으로 저쪽 안 보고 너 보고 얘기하면 안 돼? 아 나 보고 해. 내가 그럼, 나를 그렇게 떠올려. 내가 그 많이 친해진 친구들 막 내 비밀까지 털어볼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많지. 이제 아부다비도 있고 두바이도 있고 와라인도 있고 뭐 샤르자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항상 내가 거기서 좀 무너지고 좀 메탈 터졌을 때 좀 막 그래도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말로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 진짜 그런 게 있어. 되게 브라더 어, 하고.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 뭐 진짜 막 우리 농담으로 너랑 나랑 브라더 시스터다 해도 가끔 진짜 그렇게 느낄 때도 많고 버팀목처럼 잘 있어줬지. 자, 그럼 빠이빠이. 또 내일 가는데. 그 또. 언젠가 다시 와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함디와 그래. 함디와 라피크 시즌 2를 잘 찍는데 보니까 인터뷰 잘하고 말하고
마라만 아나라픽 끝났어. 아니 막 원래 일랄리까지였다. 말해 일랄리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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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리트에서 만나요. 좋아요 라픽TV 좋아요 구독하기 알라. 아씨 내가 이걸 알 줄이야. 슈크란 함디. 아 덥다. 슈크란이야 함디. 선풍기 바로 그래도 이마라티 아라보가 참 재밌긴 한데. 아바 디아이. 아 그거 말고도 많지. 샤크바리. 참들릴. 어 그렇지 그거 그런 것도 있고. 조금 배웠어. 할머니 다른 말로 쓰더라고. 잤다 아니야? 이마라티 아라보? 아니야 다른 거였어. 아 진짜? 어, 그래서 얕단 말을? 아니야 그렇지도 않았어.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. 내가 나중에 알면 아 진짜.